그럼 현장 보증. 논두렁에서 찰지게 넘어지는 편의봉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치는 송강호.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어? 에헤이 그 노인네 그 참.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또 한 명의 몸개그. 아니 전화를 언제 했는데 지금 하면 어떡해? 어? 아니 현장이 지금 보존도 안 느껴. 보존도 안 느껴. 이라이들 하고 있는 논두렁 꿀발라나 지금 콧구멍 쳐박게 전부 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논두렁 씬에서 송강호의 대사들은 대다수가 그의 애드립이었습니다. 장장 2분간 중간에 끊는 것 없이 쭉 연기하는 장면이라 1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하루 종일 합을 맞췄는데 총 14번을 찍으며 그때마다 다 다른 대사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2분의 롱테이크는 해외에서까지 인정할 정도로 영화사 명장면으로 남았죠. 송강호는 몸을 쓰는 애드립으로도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레슬링 선수 저리가라 할 정도로 리얼한 이 K드롭킥 장면. 이 몸을 사리지 않는 발차기는 송강호의 연기를 처음 접한 서양인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 이로부터 무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설국열차의 촬영 때 송강호를 만난 크리스 에반스는 이때 진짜로 때린 거냐고 직접 묻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때린 거였습니다. 얼마나 진심을 다한 발차기였으면 두 배우 사이가 잠시 서먹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송강호를 대표하는 애드립 연기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장면. 보통 안부를 물을 때 하는 밥 먹었냐라는 말을 표정과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이런 짓을 라고도 밥이 넘어가냐라는 의도가 되게 만들었죠. 밥은 먹고 다니냐? 모든 감정이 함축된 이 짧은 대사 한마디에 수많은 현직 형사들은 무릎을 치며 공감했다고 합니다. 이 대사 역시 원래 대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송강호가 직접 만든 대사인데 사실 봉준호 감독은 이 마지막 한마디가 끝내 떠오르지 않자 평소 믿음직한 애드립을 구사하는 송강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송강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며칠 밥을 고민한 끝에 영화사에 길이 남은 이 한마디 대사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오히려 다른 영화에서는 같은 대사를 못 쓰는 웃지 못할 사건 벌어졌죠. 바로 송강호 유아인 주연의 사극 영화 사도의 이 장면입니다. 별일 없지? 예 전하. 임금인 그가 세자인 유아인에게 하는 이 한마디는 원래 고증대로라면 밥은 먹었냐 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송강호가 이 대사를 냈다간 진지한 장면에서 관객들이 빵 터질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별일 없지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병헌이 대유행시킨 이 한마디.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그리고 이 강렬한 화장실에서의 실루엣 연기. 이슬로 사오라고 해 이슬로. 그래 싫어. 왕계장님 그 깡패가 이슬이 묻고 싶답니다. 후레쉬하게. 같은 화장실이네. 이 장면들은 모두 배우 이병헌이 직접 참여한 장면입니다. 원래 설정상으로는 이 캐릭터는 이런 허당끼 있는 인물이 아닌 거칠고 무거운 캐릭터였습니다. 내부자들이 워낙 무거운 분위기의 영화이다 보니 관객들이 지칠 걸 염려한 이병헌은 감독과 상의해 캐릭터를 좀 더 가볍고 허술한 인물로 재해석했죠. 그 유명한 몰디브 대사도 사실은 이병헌이 즉흥적으로 장난처럼 내뱉은 애드립이었는데 이것이 영화사 명대사로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통유리 화장실도 원래는 위에 반만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병헌이 전체를 통유리로 바꾸면 웃길 것 같다고 제안해 이렇게 빵빵 터지는 명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병헌 하면 또 1인 2역을 연기했던 광해, 왕이 된 남자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죠. 따라해보거라. 걔 아무도 없느냐? 따라하지 않았느냐?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따라해보거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놈!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더냐?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1인 2역을 꼽으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영화입니다. 발성이나 표정을 완전 다르게 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언제가 광해군이고 언제가 변장한 하선인지 확 구별할 수 있도록 연기를 펼쳤죠. 심지어 하선이 점점 광해군을 닮아가며 처음에는 어색한 성대모사인 듯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말투가 점점 비슷해져 가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절해가며 일부러 어설프게 따라하는 듯 연기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호파는 폐지한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해.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호파는 폐지한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해오라.
그러니 사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이병헌의 단순히 1인 2역을 연기했던 것이 아니라 광해군, 하선, 광해군을 연기하는 하선, 이렇게 1인 3역을 연기했다고도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건 이 영화가 이병헌의 첫 사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병헌은 남한산성에서도 사극에서의 활약을 이어가게 되는데, 김윤석과 항복이냐 투쟁이냐 썰전을 벌이는 이 장면은 동작 하나 없이 앉아서 대사만 주고받음에도 엄청난 몰입감을 자아냈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병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 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이 치욕을 견뎌주소서. 왕이 굴욕을 당하는 걸 지켜보며 슬픔을 억누르는 연기까지, 이병헌의 만개한 연기력을 보고 싶다면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슬픈 연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이죠. 특히 공유와 공동주연을 맡은 남과 여에서 이런 연기가 잘 드러나는데, 자폐아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급하게 찾으러 가는 길임에도 담담하게 불안함과 슬픔을 꾹꾹 누르려 애쓰는 이 표정, 그리고 그렇게 영화 내내 참고 있다가 영화가 끝날 때쯤이 되어서야 아들과 전화를 끊고는 혼잣말을 하며 우는 이 장면. 사랑해. 이런 초반부와 후반부에서의 강약 조절로 인해 하이라이트 눈물씬이 더욱 극적으로 보입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 상대역이 주눅이 드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일례로 물에 안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남길은 촬영 당시 전도연의 압도적인 연기를 보고는 배우로서 속상해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동진 평론가도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전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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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남기기까지 했죠. 전도연의 연기력에 놀랐었다는 겸손한 말을 했으나 사실 김남길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기력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사극에서의 발성과 톤은 배우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이죠. 흥선대원군을 연기한 도리화가에서 특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허허실실 술자리에서 농담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정색하며 내뱉는 이 대사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이게 하죠. 취객이 어찌 이리 또렷하게 쏘아보는가. 발성이 워낙 좋아서 조곤조곤하게 말해도 대사 전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원하는 게 뭔가? 양반이 되고 싶음 그리하고 원한다면 관직을 주겠네. 진짜 고막 녹는 목소리입니다. 연기도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 임시완입니다. 곱상한 꽃미남 외모 때문에 그런지 임시완은 유독 브로맨스에 얽힌 배역들이 많았습니다. 야, 자기는 멍도 이쁘게 된다. 그중 특히 화제가 되었던 것이 설경구와 함께 출연한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단정한 넥타이를 굳이 다듬는 임시완과 가만히 받아들이는 설경구, 마치 부부 사이 같기도 한 묘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원래 대본에 있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대본대로라면 삐뚤어져 있는 넥타이를 임시완이 고쳐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넥타이가 멀쩡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괜히 이유도 없이 만져주는 것처럼 되어 상대를 향한 애틋함을 더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설경구가 제안 에서 바뀌게 됐죠. 그런데 사실 설경구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시완은 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사실 이 영화는 느와르 영화를 표방한 남자들끼리의 멜로 영화였죠. 뭐요? 임시완은 촬영이 끝날 때까지도 그저 느와르 영화인 줄만 알고 연기를 펼쳤는데, 이 설정을 미리 알고 있던 설경구는 임시완 몰래 이런 연기까지 펼쳤습니다. 뭐하는 거야? 그만 있어 이 새끼야. 유난히 숨을 거칠게 쉬는 설경구의 연기는 감독의 특별 요구사항이었죠. 심지어 원래는 임시완의 셔츠를 찢어서까지 뒤지는 설정이었는데, 여기까지 가면 눈치를 챌까봐 삭제됐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임시완은 촬영이 다 끝나고 제작 발표회가 되어서야 이 브로맨스에 얽힌 숨겨진 설정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한 영화에서 뭉칩니다. 특히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이 한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이죠. 바로 다가오는 8월 3일 개봉하는
항공재난영화 비상선언입니다. 영화는 그저 평화로울 것만 같던 여느 날 의문의 남성이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픈 딸을 위해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날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도착지도 없이 그저 비행기를 타러 오고 싶은 날이었죠. 그렇게 이륙한 비행기 안에서 초유의 비상선언이 선포되고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대략 2시간 동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리얼한 분위기를 위해 실제 비행기를 미국에서 부산항까지 실어와 세트장에서 재조립해서 찍은 영화인데 바닥부터 의자, 시트에 이르기까지 영화 컨셉에 맞춰 리모델링을 한 뒤 전직 승무원들까지 불러와 세트장이 실제 비행기와 똑같은지 움직이는 게 사실적인지까지 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실제 비행기와 똑같다고 말해줬죠. 그리고선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이 비행기에 가득 태우고는 가차 없이 돌려버렸습니다. 재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360도로 무려 100번을 넘게 돌렸죠. 그렇게 영화 속에서 보이는 승객들의 리얼한 표정은 그저 연기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다 매고 촬영했음에도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 정도였고 심지어 카메라 감독들은 기둥에 몸을 칭칭 감으면서까지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사실적인 연출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이 영화는 기내에서만큼은 상영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사고를 소재로 다룬 영화는 탑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만큼 리얼함이 느껴지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오죽하면 격렬하게 몇 바퀴를 돌고 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제발 감독님도 한 번만 타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관상으로 유명한 한재린 감독입니다.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역대급 등장씬인 이 장면을 연출한 감독이죠. 수량 대군납시오! 이 모든 걸 슬로우모션으로 표현해 한재린 감독은 임팩트 있는 등장씬을 연출해냈죠. 이 등장씬에는 배경음악이 크게 한몫했는데 워낙 몸값이 비싼 음악감독이라 원래 제작비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 이정재가 출연료를 5,000만원이나 자진삭감해서 한재린 감독은 이 음악감독과 작업을 할 수 있었죠. 이 음악감독이 바로 국제시장, 괴물 등의 OST를 맡기도 한 이병우 음악감독입니다. 이번 비상선언에서도 OST를 맡게 되어 음악까지 기대되는 영화이죠. 비상선언은 칸 영화제에서도 초청받았으며 이미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밀폐된 환경에서의 재난영화라는 점에서 영화 부산행이 떠올랐다는 평도 있었죠.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배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 비상선언은 8월 3일 개봉됩니다.